안녕하세요. 자, 정리활동 개념주말. 저는 이제 기본적인 소양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거든. 자, 2차 함수에서 약간 응용되고 심화되면 꼭 나오는 것들이 좀 이르고 있는데, 수트나 미적을 배운 친구들은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거든. 평균값 정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연관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2차 함수, y는 자, ax 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c. 뭐, 위로 불러줘도 되고, 아래로 불러줘도 돼요. 평균하면 선생님이, 뭐, 아무튼 이렇게 0이 아니라고 할게요. 자, 직선이 y는, 자, mx 플러스 n이 있어요. 자,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왔대. n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숙제하지 마세요. 됐죠? 자, 통일선과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교점, 그게 바로 실근이죠. 연립방정식 실근이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는 알파라고 할게. 자, 선생님이 뭐 할 줄 알지, 지금? 아니요. 아니에요? 자, 이 알파균과 베타균은 두식으로 어떻게 했을 때죠? 정립할 수 있죠. 연립. 방정식 세웠을 때죠? 자, ax의 제곱. 자, 플러스 bx. 자, 플러스 2와. 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자, 연립방정식을 풀었다. 이게 식을 세웠다는 얘기는 읽을 때는 연립방정식 풀기지, 그지? 근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교점에. x좌표가 실근이야. 알겠죠? 그럼 이게 이 항의 절차를 식을 봤더니 ax 제곱 b-mx b-mx 플러스 c-n 이퀄 0이 나와. 됐죠? 자, 이때 존재하는 두 근을 우리는 이름표로 뭐라고 칠까요? 알파와 베타,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직선과 평행의 위치에 있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접했어요. 아시겠어요? 자, 접했어요. 기억 잘해. 자, 이 직선은 비율이 몇이야? 그럼 mx 플러스 y 옆에 모르는 거 필요하다고 할게요. 알겠죠? 그때 만나는 교점, 여기가 중근인가요? 중근, 여기를 보자. 여기를 감마 중근이라고 볼게. 감마가 중근이에요. 되셨어요? 다시 또 연립방정 세울게. 네. 야, 누구랑? 예. 네. 2차 평균선과 이 직선을 다시 연립방정 세울 거야. 그때 나오는 교점의 x의 실근이 뭐죠? 중근 누구죠? 아, 감마죠? 자, 전개 봤더니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fx 플러스 c 빼기 q 이퀄 0이 나와요. 맞아요? 자, 요때 실근이 뭐라고요? 알파가 중근이죠? 알파가 몇 개야? 아, 감마가 미안. 감마가 몇 개야? 두 개지. 자, 위로 다시 올라가볼게. 요때 나오는 두 실근의 합은 몇이야? a분의 m 빼기. b가 되나요? 자, 요때 나오는 두 근, 감마근과 감마근 합한 게 누구야? a분의 m 빼기. b 값이 어떻습니까? 같죠? 이해돼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감마랑 같아? 그래, 그 말이야.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감마랑 어떻다? 같죠? 그러면 이 중근의 위치 있죠? 중근의 위치는 두 근의 합의 반이죠. 중점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여기가 이렇게 선을 내리걷을 때, 내리 이렇게 걷죠? 맞아요? 그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네. 까리?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이 없어. 접하는 직선의 방식이 없어. 두 근을 이렇게 봤어. 알파근과 베타근을 봤어. 알겠지?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이 직선이 기울기 2였어. 그럼 여기다가 접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평행한 접하는 직선. 그럼 여기 기울기를 2라고 놓고 Q라고 놓은 다음에 연립방정 세우죠. 그때 나오는 중근만 가지고도 우리는 합을 알 수 있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자면 이게 확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똑같은 포맷을 나왔어요. 그죠? 자, 직선이 어떻게 나왔어? 기울기가 n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M인 직선이거든. 자, 뒤에는 어떤 좌표이 나와도 돼. 알겠지? 그러면 요때 요 직선과 평행에 위치해 있는 직선을 어떻게든 그려도 어떻게 그려도 나오는 실근들이 있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맞아? 그지? 그러면 이때 접하는 요 직선, 접하는 직선을 여기로 딱 옮겨갔을 때, 자, 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Q죠. 요때 나오는 근이 무슨 근? 중근 감마근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X1과 X2의 값을 정해 몰라도 반드시 X1 더하기 X2의 평균은 뭐가 됐다는 사실? 감마가 됐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아시겠죠? 자, 이 교점 다른 근을 봐봐. 또 여기를 뭐라고 볼까 하면은 X3라고 볼게. 여기를 X4로 보자. 이렇게 봐 봐. 그럼 X3와 X4의 평균도 뭐가 나와야 돼? 네, 똑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수투 미적에서 배운 게 뭐야? 평균교점에서 나오잖아. 예, 중점의 개념으로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지.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응용 문제화 돼서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사진 찍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실근은, 그치? 평행에 위치해 있는 직선에서 나오는 그 중근을 가지고도 근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합은 항상 어떻다? 항상 맞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요런 내용 볼게요. 자, Y는 fx가 있다. 그니 이 fx를 0이라고 했어. 맞아? 자,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로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a야. 됐지? 자, a는 0은 아니에요. 자, 요때 나오는 실근이 알파근과 베타근이야. 됐죠? 예. 그러면 이때 두근의 합을 어떻게 결정할까? 두근의 합을 F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 두근의 합이 뭐죠? A분의? 상수인가요? 두근의, 아, 미안, 곱. 두근, 미안. 두근의 곱이야. 두근의 곱은 A분의 뭐죠? 여기 존재하는 상수인가요? 요 상수를 표현할 방법이 뭐죠? F? 0. 0이죠. 이해돼요? 여기다 XL에 0만 집어넣으면 어차피 뒤에 나온 상수값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A분의 F0이 뭐야? 두근의 곱을 의미하는 바와 똑같단 말이야. 알겠지? 표현법이 이렇게 되는 걸.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찍었으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건, 지금 이거의 연장선인데, 이 개념 정리가 하는 게 확장되는 부분인데, 뭐, 별다른 건 아니야. 자, 2차 품선이 이렇게 있다. 됐죠? 자, 이게 X축이에요. 그때 나오는 실근이 알파근과 베타근이야. 되니? 예. 자, X축이 또 여기 있어요. 아, 그냥. Y 값이 A가 있어요. 자, Y 값이 여기가 B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실근들을 표현해 볼게. 자, 이거를 직선의 단면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접선의 방식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거랑 똑같은 개념이지. 자, 선생님 여기를, 무슨 말이냐면 X1, 여기를 X2로 볼게. 그치? 그 다음 여기 만나는 여기 실근, 여기를 감마근이라고 볼게. 되니? 자, X1과 X2의 합은 누구를 합하면 같아? 아까 요 개념이잖아. 똑같잖아. 여기 직선이잖아. 이것도 직선 아니야. 이것도 직선이잖아. 근데 이건 접하는 직선이잖아. 그때 중근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X1 더하기 X2는 더했을 때 이 축의 위치는 항상 어떠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반으로 나눈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반으로 나누면 어때? 같은 값이지. 이게 돼? 그 다음에 감마는 중근이기 때문에,
간마를 두 번 더했어요. 근이 두 번이단 말이야. 걔를 더한 값 어때? 같죠? 고로 X1 더하기 X2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 같고 2간마라는 거 어떻다? 다 같다는 얘기야. 그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왜? 무는 항상 일조하니까. 축의 위치는 똑같죠? 축의 위치는 양쪽 대칭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합의 형태는 일정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너 잠바 벗어. 부르니까 벗어. 하나 벗어. 자, 됐어요? 현정아, 벗어. 너 졸려 혼난다. 자, 아니, 서서 들어. 너는 뭐, 와가지고 게임만 하다가 손만 놓은 자냐? 신기해. 틀리지 않는 신비야. 와서 계속 게임해. 어? 수계 채점했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게임기 걷고 채점했잖아. 자, 이런 개념. 자, 그 다음에. 자, 부호 결정하는 경우 한번 볼게. 부호 결정하는 거. 자, 뭐, 예를 들어 보기 좀 좋죠?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자, 뭐, 모양 가지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많이 해보네요, 그냥. 자, 포맷을 가장 대표, 뭐 이런 거 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편의상 여기를 1로 볼게요. 자, 여기를 3으로 볼게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자. 알겠죠? 여기를 2분의 1 정도로 볼까요?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온 식이거든? 자, 예를 선생님 편의상 fx라고 할게요. 우리 부호 결정하는 거 다 아시죠? 자, a의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기본적인 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부호. 자, 6번. 예. 2a 플러스 2b, 3b 플러스 c의 부호. 그죠? 이게 무슨 문제 될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플러스 4c의 부호. 됐죠? 여덟 번째. a 빼기 b 플러스 c의 부호. 됐어요? 됐어요? 네. 또 뭘 알아볼까? 자, 여기 아홉 번째 A 플러스 B 고 여기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고. 자, A 부호는 일단 뭐 가지고 판단하죠? 모양 가지고 판단해요. 그죠? 모양이 어디? 아래로 불러. C의 부호는요? Y 절편. 예, 네, 양수. 그러니까 즉, 얘는 F0을 의미하는 거지. F0, 양수. B의 부호는요? 축의 위치가 좀 판단하죠? 축의 위치가, 축의 위치가 이 x값, 이게 x값 0이니까 x값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지. 그치? 자, 축의 방정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는 누구냐 하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b.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a와 b의 부호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축의 왼쪽에 있으면 반대로 같아야 돼. 이 축의 위치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B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 축의 방정식의 개념에서 출발한 거고, 축의 위치가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다른데, 다죠. 다. 얘는 A와 B의 부호 같아. 얘는 A와 B의 부호가 달라. 축이 위로 굴러기든 아래로 굴러기든. 알겠죠? 자, 얘는 A랑 B랑 부호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럼 B는? 안 봐도 되죠, 그죠? 달라야 돼.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판별식이야. 판별식은 근의 개수지. 네. 안 봐도 몇이야? 두 개야, 두 개. 네. 그죠? 그럼 판별식은 안 봐도? 0보다 크다. 그죠? 이 부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F 몇으로 이게? 네. F1은 무슨 수?
0. 얘는 F 몇으로 되니? 3. F3도 0. 자,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자, 적당하게 엑셀에 한번 2 넣어볼래요? 2 넣어보면 이거 나와요?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자, 개수가 누가 제일 커? 4를 묶어보는 거지. 4를 묶어보면 몇 A?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가 나오는데, 자, 묶어. 그럼 이 값이 F 몇으로 되냐 하니까? F 2분의 1로 해야죠. 얘가 F 2분의 1이죠?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무슨 수? 양수. 그냥 양박이 양수야.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A 빼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간다래? F 마이너스 1 가지고 판단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 여기 판단해. 자, A 더하기 B 하면?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런 식의 성립합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보면 알파 베타의 합, 얘는 알파 베타 합을 구하는 거고요. 얘는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지. 그지? 자, 이 알파 빼기 1이 뭐가 되면 0이죠? 예를 들면 1이 되면, 1이 되면 0인 거고요. 그죠? 이 베타 빼기 1이 뭐가 되면 0인 거죠? 3이 되면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편의상수에 그냥 여기를 1로 볼게요. 여기를 뭘로 볼까? 3으로 보자. 되니? 그럼 요때 알파는 어떻게 나와? 그렇지. 1인가요? 2 알파 빼기 1이니까. 그럼 베타는 뭐가 돼요? 2가 되나요? 분의 종류가 어때요? 같게 나오네요. 그죠? 식이 많이 같으면 변형된다고 하면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지. 네, 이런 식의 해석이야. 2차 함수를 식을 세워서 풀 때도 있어.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근의 개념을 판별할 때는 식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로식에 있는 값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알겠죠? 식 세워서 풀면 식을 없기 때문에 안 돼. 까리? 자, 문제 풀이 갈게요. 380. 자, 8번 문제 질문이야. 자, 지울게요. 이번 주 중간평가 어디까지라고요? 오늘 원스텝. 여러분들이 오늘 수치원 원스텝까지가 시험 범위야? 원래 다 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원스텝으로 끊었어. 굿만 더 앞에서? 여기 원래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의할 때 우리 반이 지금 양쪽을 거부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랬더니 원스텝으로 끊어주셨어. 자, 손을 너무 귀엽게 앉아있지 마세요. 자, y는 2x. 자,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직선.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직선. 자, 봐봐. 얘네들은 직선이 전부 다 기울기랑 y옆이 어때? 같아요? 다르잖아. 네. 직선을 뭐라고 볼까? mx 플러스 n. n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얘는 n이 몇이야? 1, n이 마이너스 1. 예. 그럼 두 개 연립해서 풀이 낫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네. 자, 정리해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1 빼기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n 맞아? 네. 이걸요. 자, 이거의 개수가 두 개인지 0개인지 한 개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판별식이죠. 판별식. 판별식을 구해놓는 게 편하지. 네. 그때 매번 얘를 연립할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치? 네. 뭐 직접 그려볼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필요하면 그려보는데 뭐 그려보라는 추천의 의도는 아니니까. 자, 판별식 얼마? b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가로 1 플러스 n 되나요? 맞아요? 네. 이 값이 만약에 양이면 몇 개야? 교점이? 두 개. 0이면? 한 개. 의미는? 없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기억. m이 얼마야? 1. n은? 마이너스. 그럼 판별식 구해봐. 여기 1 넣었더니? 0. 여기 마이너스 넣었더니? 0. 그럼 얘는 몇 개? 한 개에서 만나네. 여기 녹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비읍. m이 얼마? 1. n이? 맞아. 자, 판별식 구해볼게요. m에다 1 넣어봐. 0.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요? 음수죠? 그러면 연계죠. 만나지 않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지. 나머지 됐어? 네. 나머지 할 수 있겠지? 네. 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예. 인서 무슨 일인지 알죠? 네. 껌을 줄 시점에 두 문제 풀었어요. 마스터 편집 봤어요. 원장이 노트북 해킹해서 봤어요. 아직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자, fx는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 써보면 돼, 그지? 자, 꼭지점의 합계가 얼마? 2, 2, k. k. 그죠? 제한변형 어디요? y부터 1까지. 이때 최대값 뭐를 가졌다? 마3을 가졌을 때. 이때 최대값을 20m이라고 했다. 자, 그냥 20m을 적어서 또 했으니까. 최소값이라고 할게요. 최대값을 20m을 가졌어요. 헷갈리면 안 되겠다. 얘는 20m이라고 그러지, 최대값을. 그래서 k값과 요 k값과 m값을 더해보래.
자, 제한 변형이면 반드시 뭘 그려? 그래프를 그려. 자, 이거를 잡혔으면 그리는 그런 환자가 생기면 안 돼. 이걸 그리는 순간 나는 환자입니다. 등이나 써붙이고 나는. 에이, 이거 그리는 얘기 아니야. 뭐를 그리는 얘기야? 대형만 그리는 얘기야.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이것만 그리는 걸? 위로 불러. 아, 위로 불러. 네, 환자네. 생각해요. 예. 위로 불러. 이것만 그리라고. 뭐만 잡으면 돼? 축의 위치만 잡으면 돼. 알겠죠? 축의 위치 얼마? 2. 잘라, 안 돼. 어딜 잘라? 마이부터. 마이면 축하고 몇 칸 차이야? 4칸. 그럼 1이면 이쪽인가요? 자르라고요, 그냥. 그래서 간격을 보세요. 간격이 넓은지 좁은지만 구분하면 돼. 간격이 넓은지 좁은지만 구분하면 돼. 알겠어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거 안 할게, 이제. 이렇게. 네, 그냥 최대 여기, 최소는 여기. 자, 최소 값은 결국 얼마를 의미하니까? F. 마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 16 플러스 K. 그럼 K는 몇? 14. K는 14. 이런 식으로 구해내면 돼요. 그죠? 그럼 최소 값은 뭐를, 최대 값은 뭘 의미한다? F. 1을 의미한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 대입하면? 마1 플러스 K인가요? 이제 K가 13이니까 여기는 10. 2. 불러내면 되는 거지. 예. 네, 그래프 개형만 잡고, 제한 변형 내에서 나온 함수값만 따져준다. 알겠지? 문제 쉽게 나온 거죠. 넘어갈게요. 자, 406번. 자, 혹시 본인 지문이 아니면 뭐하고 있어라? 뒤에 풀어야 돼. 뒤에 풀고 있어. 본인 지문이 아니면. 다음 숙제예요. 다음 숙제 하고 있어야 돼요. 본인 지문 아니면. 뒤에가 다음 숙제. 예? 어? 뒤에가 다음 숙제예요. 그럼 앞에는 우리 다 풀었잖아. 뒤에가 다음 숙제겠죠? 예. 자, 401번. 표정이 굉장히. 자, 이 그래프가 y는, 자, ex. 자,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고 하는 아래로 보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 조정을 해버린다. 이건가요? 네. 여기 알파근. 베타근인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죠? 두 분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 오케이? 바로 풀어요. b의 제곱 4-16 마이너스 8k 한 배씩으로 풀어요. 자, 그 거리가 몇? 4 a나? 네. 그러면 루트 자, 16 마이너스 8k가 몇? 8. 그럼 양면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8k는 64. 그럼 8k는 몇? 마이너스 40. 8. 6K는? 마이너스. 마이. 바로 풀어. 알겠죠? 근거지 대항기를 물론 해도 되죠? 알겠죠? 이런 공식 정보는 심화반 할 때는 그냥 해도 돼요. 네. 자, 넘어갈게요. 400. 자, 사진 찍으시고요. 자, 408번. 자, 칩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와 같이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equal 2에래요. 2. 이렇게요.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아까 풀어봤던 문제죠.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편기사항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뭐라고 볼 거야? 알파. 여기를 베타라 볼 거야. 그치? 이 주어진 식은 y는 fx라고 했어. 맞아? y는 fx. 자, 불러보자. f 몇은? 알파는? 0. f 베타도 0. 알파 베타의 합을 2로 나누는 값이요. 몇? 2. 오케이? 알파와 베타는? 4. 까이? 아까 다 설명했죠? 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X1, X2가 들어가면 되지? X1, X2가 들어가면 창이지? 이때 말하는 두 분이 바로 X1과 X2죠? 맞아요? 네. 새로운 근이 나오겠지? 맞았어요. 자, 그럼 여기 밑을 친 거. 자, 요 연두색이 뭐가 되면 0이야? 알파 또는? 이 연두색의 부분이
알파 또는 뭐가 되면? 베타가 되면 0이거지. 자, 여기 첫 번째 근이 나온다. x1을 구할게. 알파 더하기 1을 3으로 나누는 근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x2라고 할게요. 그게 뭐야? 베타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는 근이 되는 거야. 알이? 그러면 x1 더하기 x2의 합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갈라내면 되냐? 이제 넘어갈게요. 411번. 저 정도는 그냥 기초 교양으로 풀어야 돼. 자, 411번. 네. 짝수 판별식이 안 돼요. 절대로 공식은. 안 돼요? 예. 그냥 이거는 공식이 뭐였니? 절대값 a분의 루트 d예요. 4분의 d가 아니에요. 그냥 판별식이 돼요. 무조건. 알겠지? 예. 저 공식이에요. 네, 공식이에요. 아니, 왜요, 왜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뭐 정신이니? 맨날 배웠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발표하셨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명령 받았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개새끼들. 어떻게 발표 명령한 사람이 없는데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 정책이 가면 안 돼요. 그거네. 개인 권한이. 자, 400. 자, 11번 볼게요. y는 fx라고 하는 2차함수에 자, 축방이 얼마래? x는 마일. y절편은 1. 자, 익숙해요. fx equal 누구랑? 3. 자, 그래프 몇 개야? 이걸 그래프로 해석해야 돼. 그래프끼리 만나는데 이때 나오는 근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중근. 그럼 접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그래프를 예상해보겠다. 그래프를 예상해볼 거야. 어디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 아직은 몰라. 자, 얘가 축방이 어디 있다고요? 마이너스 1에 있다고요. 맨날 미끄러지라니.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y 이퀄 3이 어디야? 여기가 y 이퀄 3이지. 맞아? 근데 y 절편 몇이야? 1이지. 맞아? 자, 축이 여기 있어. 여기는 접했대. 이렇게 접할 수 있니? 안 되죠? 그죠? 얘는 그러면 여기가 접하면서 축이 여기면서 여기에 지나야 되죠?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을 예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얘는. 이해돼요? 그럼 결국 꼭지점의 좌표는 몇 칸 몇이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콤마 3이었다는 얘기고 반드시 0콤마 1을 지났다는 얘기네. 알이? 예, 그냥 바로 식도 세울 수 있겠다, 그죠? 자,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랬더니 y는, 아, fx는 이렇게 해볼게. fx는, 최고차 계수는 현재는 몰라. 자, 꼭점이 얼마? 마이너스 1콤마 3, x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4. 근데 몇 콤마 몇 지나니까? 0콤마 1 지나니까, 그치? 자, 0 대입했더니 a 더하기 3은 얼마? 1. a는 마이너스 2. 잘 나왔네, 그치? 그럼 식은 f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식 세울 수 있죠? 그죠? 끝났죠? 자, x축과 만나는 x좌표의 곱은. 자, 하나 봐봐. 자, 내가 알려준 거. 여기랑 여기를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라고 하자. 뭘 구하래?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구하라 그랬지. 공식이 뭐야? a분의 c죠. c가 몇이었어? f. 0이죠. 이거 전개해야 돼요? 전개할 필요 없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죠? 네. 마이너스 2분의 0 대입하면? 끝. 그렇게 하는 거야? 까리? 까리? 예. 이렇게 푸세요. 예. 시간 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400.
12번. 자, 이제 지울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현재 아래로 블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X축에 접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는 몇이야? 꼭지점의 Y좌표는 몇이야? 0이죠? 한면식은 몇이야? 그래, 이건 확실하잖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H, 이 값이 0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거네. 그죠? 자, B를 이럴 때 넘겨보는 거죠. 자, 4B가 얼마니까? A 제곱이죠. B는? 4분의 A 제곱이죠. 맞아? 그럼 얘는 0 이상인가요? B는 0 이상인가요? 그럼 기억은? 3이죠. 기억은 그런데 3이죠. 그지? 네, 지난번에 우리 분수식 변형하는 거 배웠었지? 네. 자, 니은 볼게요. 자, A에서 B를 뺀 값이 1보다 작습니까? 이게 작습니까? 자, 이거 알아, 몰라, 현재? 모르지. 그럼 우리가 이 크기를 알아봤을 때, A 문자랑 B 문자를 뭔가 바꿔보고, 문자 한 종류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A 빼기 B 값을 한번 활용해보는데, B는 4분의 2 제곱하고 어때? 그치? 그럼 문자를 한 정도로 통일할 수 있지? 그죠? 그럼 A는 어차피 실수 값이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으면 내가 A 제곱 빼기 몇에? 4A가 되나? 표준형 바꾸려면 여기다가 4. 그 다음 뒤에서 4 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 A 빼기 2에 완전 제곱 플러스 1인가? 얘는 얼마 이하는 단어? 최대가 얼마? 1 이하는 다 나오지? 이지? 그럼 A 빼기 B는 얼마 이하야? 그러면 A는, 아, 그러니까 1 이하지. 얘는 1보다 무조건 작다는 보장이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거짓이야. 이 값이? 네, 값을 변형해서 풀 수 있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는 얘기죠. 1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1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자, 디귿은 같은 맥락 아닐까? 자, 디귿. 자, 이 A 빼기 B가 현재 5보다 작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랑 같은 문제야, 지금. 현재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럼 이 A 빼기 B를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자, 풀어볼 거야. B에다가 뭐 대입할래? 그래,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대입해서 아까처럼 풀어보면 되죠. 그죠?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 A 제곱, 몇 A? 마이너스 8A인가? 맞아? 자, 반의 제곱 얼마? 16, 26, 맞아?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 A, B, 4의 완전 제곱 플러스 4가 되나? 자, 얘는 그럼 얼마 이하는 나와? 4 이하는 나오지. 왜? 이 값이 최대가 몇이니까? 4니까. 4 이하는 나왔다는 얘기네. 그럼 5보다 어떤 수야? 작은 수 맞지? 네. 그지? 디귿도 3이죠, 얘는. 까리? 네. 그런 식으로 사진 찍어. 자, 412번 문제 좀 괜찮은데? 자, 별판 하실게요. 자, 413번 가보자. 413번, 자, 지금이다. 다음 중간쯤 되니까 현타 오죠? 공부하기 싫어질 거야, 그지? 별로, 별로. 아, 공부하기 싫어지는 기분은 없어? 네. 어, 좋아요? 다행이네.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중간쯤 오면은 뭔가 커져, 이제 사람이. 긴장도 풀리고요.
아, 공부를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싶은 생각도 있고, 어디로 훌훌 떠나고 싶고, 막. 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이제 설 연휴가 와요. 네, 일 벌어서 설 연휴 오니까 좀 기운 차게 합시다. 특가 언제까지? 특가요? 특가는 2월 27일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한동안 2주 쉬고,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 한 걸. 자, 쪼나 뒤로 돼요. 자, FTX. 자, X제곱 더하기 EX. 자, 빼기 2 플러스 K라고 하는 아래로 블록이 2차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0을 붙였단 말이야. 얘는 2차함수고, 여기다 0 붙인 게 몇 차만씩? 2차 반전식. 근데 얘가 무슨 분을 가졌대? 서로. 다른. 두. 7을 가졌다. 뭐부터 풀까? 판별식부터 풀면 되지? 네. 자, 판별식 풀어볼게. 짝수 판별식 D' 제곱. 마이너스 H 이건가? 네. 그게 0보다? 크다. 그다음 K는 3보단? 작다. 이 내용은 나오네. 자, 아무튼 요 결과는 나왔어요. 자, 기억. 2차 함수의 Y는 FX의 꼭점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자, FX 풀어볼까? 얼마? 얘는, 아, 여기다 풀어보자. 얘는 X 플러스 1에 제곱인데 1 뺐으니까 플러스 K 빼기 3인가요?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n가? 네. 꼭점의 y좌표가 현재 양이야, 음이야? 네. 음인가요? 네. 꼭점이 음이면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네. 그지? 그러면은, 예, 기억 참이죠, 그러니까. y는 fx의 꼭점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자, 꼭지점이 x축보다 아래, n은 3이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꼭점 y좌표 여기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기억됐고요. 니은. y는 fx의 그래프의 y절편은? y는 fx의 y절편. x에다 묻는 거야? 0. 묻는 거야. f 연구해볼까? 얼마 나와? k. 아, 마, k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그지? 자, 이것은 음수입니까? 자, k가 뭐보다 작은데? K 빼기 1은 뭐보다 작아? 1. 1보다 작네요? 음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양수가 될 수도? 있죠. 니은은 틀린 거지. 양수, 음수 다 나올 수 있지. 자, 디귿. 자, Y는 마이 X 제곱 더하기 3 빼기 K. 여기 1창이 없네?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꼭점이 0, 몇이야? 3 마이너스 K가 꼭점이 되지? 네. 자, 유방식 무슨 수야? 3마이너스 K면 양수 아니에요? 꼭점이? 네. 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0, 위에 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네, 그치?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X축과 만나죠? 네. 만나지 않는다는 틀렸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말이야. 예. 예. 맞는 게 기억밖에 없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확인해보면 돼. 자, 다음에 10. 4번. 아까 부호 문제 따지고 보라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자, 필요한 거 찍어요. 어. 마시고. 자, 칩니다. 루트에다가는 그대로 적지 마시고, 적더라도 거기다가, 선생님 질문 풀이 이렇게 써놓고 풀어. 너네, 선생님 풀이 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너네, 지난주, 중학교가 점수 안 좋은 이유가 선생님 분석해보니까 뭐야. 물론 양도 많았긴 했는데, 선생님 질문 받아서 설명 들은 거를 너네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거야. 질문 받아서 풀어본 문제를, 아, 선생님 설명 들었고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풀 줄 알겠다. 이게 착각이야, 그니까. 틀린 문제는 본인들이 시간에 다시 푸셔야 돼. 자, 이 그래프는 x equal minus 2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예, 네, 모양을 살짝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 대칭 축을 갖고 있고요. 그죠? 예, 마이너스 2.
그 다음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요. 축이 이쪽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거지. 다른 조건 없네. 자, 이 그래프가 얘래요. CNL 일단 0이네. 축방도 나왔으니까 우리 관계식 알고 있다. 그치? 축방부터 봐야죠. 일단, 어찌 될지 모르니까. 축방이라는 것이 얼마? 마이너스 2의 분의 B야. 이것도 돼. 그러면 B는 몇 A? 4A. 이거 알아내면 돼, 그치? 관계식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만났으니까 여기 간격이 여기랑 같다는 간격이야, 그치? 그렇게 여기 간격은 몇? 얘가 두 칸이네? 그럼 두 칸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이 정도 있네. 봐봐, 잘 들어봐. 축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가 두 칸이죠? 그죠? 두 칸이면 이쪽도 몇이어야 돼? 두 칸. 이게 몇이야? 이쪽에 마이너스 4.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같잖아? 이 간격과 이 간격은 같아야지. 이렇게 봤을 때, 예. 여기를 똑같은 위치로 봤을 때, 이렇게. 뭐, 이 정도. 여기가 C, C의 값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해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해 보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4C야. 그 값이 음수겠습니까? 자, 저 주어진 식을 우리는 FX라 볼게요. 자, 얘는 F 몇을 의미한다? 2분의 1에다 몇 배 한 거야? 4배. 4배 한 거네. 아까 이거 풀었지? 그다 2분의 1배가, 그다 2분의 1 대입해서 나중에 4로 묶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지? 자, F 2분의 1은 몇? 2분의 1이 어디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과 만나는 점 밑에 있단 말이야? 음수야, 음수. 그지? 기억은 참이에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저 FX에다 뭘 붙였어? 0을 붙였지? 이거에 9분의 합은 마이너스 2입니까? 자, 아까 풀었지. 자, 요 근을 뭐라고 생각해보죠? 알파라 생각해보죠? 요 근을 베타라 생각해보죠?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은 정해 몰라. 하지만 반으로 나눈 게 몇이야? 마이죠. 마이. 그럼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이 몇이라는 사실을 알아. 이건 알지. 합은 알게 되는 거지. 틀렸지니까. 빨리?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정리해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4ABC. 자, 이게 음수입니까? 4ABC. 자, A는 현재 양의 의미야. A는 현재 의미야, 그치? 자, B는, B는 이거야. B 관계식은 여기 있어. B는 몇 A? 4A. B는 4A. C는 무슨 수? 음수인 건 확실해. C는 못 구해, 지금. 자, 이 상태거든? 이것만 가지고 얘를 알 수 있을까? 자, 4A면 음이고, C는 음이었으니까 다시 더하면 양이 되는데, 그지? 이 관계를 모르는데? 자, 일단, B는 4A니까 B가 없어졌거든? 네. 그러면, 여기 C가 나오게 할 수 있니? 마이너스 C가 나오게 할 수 있니? 여기는 4A인데? 그럼 여기다 만약에 2를 넣으면 봐봐,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봐봐. F2를 한번 구해봐. F2가 몇이야?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여기까지 나와. 그치? B에다가 몇 A를 넣을래? B에다가 4A를 넣어볼게. 얼마? 8A니까 몇 A? 이 정도는 나오잖아. 근데 이건 못 구해. 이것만 가지고 못 구해. 그치? 그러면 여기 함수 값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판별식만 남은 거네. 그치? 판별식이야. 나 디귿표 뺐어. 디귿표 뺐어. 자, 판별식을 한번 풀어볼까? 우리가 이용하신 건 함수 값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쟤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 보기를 쭉 들어놨을 때, A, B, C 모두 찾았고, 함수 값도 찾았고, 모두 찾았어. 판별식도 찾아봤지. 한번 응용해보자는 얘기야. 판별식 풀어봐. 이건가요? 네. 예. 그게 양의 음이에요. 예? 양. 서로 다른 두 식을 받았으니까. 양. 그렇죠. 얘 양이잖아. 얘는 양이잖아. 맞아? 자, B와 A 사이의 관계식은 뭐가 있죠? 네. 자, B의 자리 뭐를 넣어볼래? 한번 이용해보자는 얘기야. 안 되면 말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어, B에다가 4를 넣어볼 거야. 16. A 제곱 빼기. 4A 빼기 C. 개념 확실히 뭐야? 그치? 양변을 뭘로 나눠볼래? 4A로 나눠볼 거야. A가 무슨 수야? 음이라고. 그치? 그럼 4A로 나누면 4A 플러스, 아, 4A 빼기. C인가요? 구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 참이야. 알겠죠? 그, 디귿에다는 별표 치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데, D와 A 사이의 관계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에서 우리는 이유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 어, 좀 특이하죠? 보통은 함수값 내지는 그냥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다 반사되고 하는데, 그냥 판별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선생님 아주 중요한 거였다. 네. 디귿은 참이에요. 네. 자, 415번 풀면은 뭐 쉬는 시간 되려나 모르겠다. 이제 415번 풀고 쉬었다 할게. 자,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분리되었지? 네, 네. 실근의 부호는 판, 합, 호. 실근의 분리, 판, 함, 축. 자, 415번. 자, 2차 방정식. 아래로 굴러가기 2차 함수에서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한 근은, 자, 여기다 y 붙여. 2차 함수는 x축만 그리면 돼. 한 근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른 한 근은 1과 3 사이. 축의 위치 정확하게 나와? k 때문에 안 되지.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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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축, 반드시 2차 함수는 축부터 달라요? 몰라요. 축은 몰라요. 축을 모른다고. 축의 위치 모른다고. 근데 아래로 굴러가는 건 확실하지. 근데 한 근은 여기서 만나 한 근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이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알파도니고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럼 실근의 부호 문제가 아니죠? 실근의 분리죠? 판, 함, 축, 판별식 필요해? 필요 없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필요 없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두 번째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무슨 수? 양수. 그죠? 1에서 무슨 수? 음수. 3에서? 양수. 축의 위치 알아, 몰라? 알아요? 1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모르잖아. 모르니까 안 쓰는 거야. 모르니까 안 쓰는 거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f- 몇?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가 양수. 그러면은 k가 3분의 1보다 자갈되는 범위. 자, 두 번째, F1부 할게.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자, 그 값이 음수.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번째, 3분의 1 할게. 9, 더하기 6K, 더하기 마이너스 K, 2의 양수. 그럼 K는,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그 다음 가 자, 이거 그리면 되죠? 자, 처음에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1층. 2층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3층 마이너스 5분의 9가 여기죠.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어떻다? 크다. 자, 축의 위치 필요 네, 없다 그래서 여기요. 세 개 다 만나는 게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K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고 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오케이. 네, 첫 단계. 407번이 정석 연습문제인데 417번에 연습문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화면이 어디 갔냐? 아이고 정석에는요 3번 AB 사이라고 나왔어. 사이 정석은 뭐라고 나왔다고요? 사이라고 나왔다고. 얘는 3번 AB 위야. 알겠지? 자, 핵심이 뭐라고? 3번 AB 위에요. 위에 존재하는 거야. 사이가 아니라. 아, 나 지금 휴대폰 꺼내는 줄 알고. 손가 두르기. 잠깐 성공했어? 네. 자, Y는. 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 자, 이 그래프랑 그 직선 누가요? Y는 2X-1 12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동문에 그릴 필요는 없죠. 네. 근데 대략적으로라도 서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네. 그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 점을 뭐라고 할까? A점, 여기를. B점, 아! 야! 똑바로 와. 자, 여기가 알파죠? 네. 여기가 뭐야? 알파. 여기 높게 옆에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성분 AB 위에 무슨 점이 있어? 성분 AB 위에요? 잠깐만. 아, 1인 점이 있죠? 자, 여기는 X값이 몇이야? X값 찾겠지. 요즘 참교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요. 됐어요? 네. X값 몇이에요? 1. 1이죠? 네. 그럼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어? 1.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지. 네. 맞아, 틀려? 네. 그럼 틀린 거야? 네. 왜냐면 성분 AB 위에 있다 그랬지? 그러면 1,1은 여기 있어도 돼야 돼. 이거 성분 AB의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분 AB 사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성분 AB 위에 있어도 되는 거죠. 1,1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서 되는 거지. 네. 그러면 1은 알파가 돼도 되는 거고 1은 베타가 돼도 되는 거야. 맞아? 자, 식을 연립한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은 자, 2X 빼기 1과 같아져서 연립하는 식을 넘겨봤더니 권영아 남자한테 치근 적 되면 안 돼. 이렇게. 그 다음 넘기면 플러스 4가 되고요. 이때 존재하는 두 근을 뭐라고 표시할까? 알파와 베타. 두 근 사이에, 아무튼. 같을 수도 있지만 두 근 사이에 무슨 값이 있어? 무슨 값이 있어? 1이 있죠? 됐어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되나요? 어디로 굴러? 어디로 굴러? 아래로 굴러. 맞아? 네. 요때 여기가 누구야? 여기요. 알파 배달로. 여기요? 아, 여기요? 배달인 동은. 아, 자, 여기 알파, 여기는요? 아, 여기 배타, 여기서. 진짜, 네, 진짜 재미없어요. 최악이야. 하나 사줄게. 응. 재미없어, 봐. 자, 여기 1이 있죠? 네. 두 분 사이에 1이 있다. 이건 두, 실근의 부호야, 실근의 분리야? 분리죠. 분리죠. 판. 함. 축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 써도 되고, 안 써도, 안 써도 되고요. 자, 판별식 안 쓴다. 함수값. F1은. 요즘엔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음수라고 부르죠? 그죠? F1은 무슨 수? 음수 맞아, 틀려요? 틀려요. 아, 틀렸죠? 네. 사이라고 안 했죠? 1은 여기서 되죠? 맞아요? 1은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는 거지?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0이 들어가지. 얘들아. 이해? 네. 맞아, 틀려? 네. 측의 위치. 측의 위치가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몰라요. 몰라. 측의 위치 몰라. 그렇지? 모르는 건 안 쓰는 걸. 측의 위치는 모른다. 그럼 얘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렇다. 그렇다. 예. 그렇다. 자, F1. 자, 넣어볼게요. 1. 얼마? 1. 플러스 2. 마이. 플러스 4는 0. 2하. 이게 알려주시면 돼요. 이 A는 얼마입니까? 이쪽이 3입니까? 아, 마산입니까? 이거 산수가 안 돼요. 자,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입니까? 네. 네, 이렇게 푸시면 되죠. 대표처럼. 네. 자, 417번 별표. 등호 때문에 틀린 날. 자, 418번 가볼게. 자, 418번. 자, 418번.
자, 418번. 자, 꼭지점의 사투가 몇? 1,-2요. 자, 1,-2. 자, y, fx.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은, 절대값. fx 절대값 갖고 마이너스 2는 0. 오케이? 예. 자, 그래프 몇 개? 두 개. 그래프 두 개. 당연히, 절대값 fx가 2랑 같아지기 구하는 걸. 자, 그래프가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두 개가 만나는 교점. 까리? 자, 그럼 첫 번째. fx가 뭐가 나올 때 있니? 2요. 2가 나올 때 있죠. 안 어렵죠? 네. fx가 뭐가 나올 때 있어? 마이너스 2 나올 때 있지. 그죠? 자, 지금 그래프를 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꼭지점의 좌표가 1,-2야. 아, 그려봐야겠구나. 자, 그려줄게요. for you. 네. 자, 뭐야. 이렇게 되죠? 여기가 측방이 얼마라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나왔죠? 맞아요? 자, 그런데 y가 2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 그치? y가 2가 요 정도 되나? 얘가 y가 이 정도 돼요? 그쵸? 까리? 자, 여기 실근을 뭐라고 하자? 여기를 x1으로 하자. 여기를 x2로 하자. x1과 x2의 값은 모르지. 하지만 합은? 알죠. 알아. x1과 x2의 합을 반으로 나누면? 이게 1이야. 그렇지. 지금 제가 다 했어.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x1과 아무튼 x2의 근이 존재해. 근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 근의 개수야, 이거 지금? 야, 우리 근의 합두부 하자. 아무튼. 아무튼 근 두 개야. 근의 합두부에. 알겠지?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래프 모양인데, 자, 모양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축방이 1이었고요. 자, 이 값이 뭐일 때야? 마이너스 2. 2일 때지. 얘가 마이너스 2일 때지. 그치? 그때 실근이 누구야? 1. 1이죠? 근데 1이 몇 개야? 2개. 1이 두 개지. 2. 1이 두 개죠? 1이 두 개죠? 그 반 나눈 게? 알파 플러스 1이야. 알파 플러스 네. 맞아? 네. 그럼 모든 그의 합을 다 구해라. 그럼 어디 풀어야 돼? 2. 모든 그의 합을 푸세요. x1 더하기 x2의 합은? 2. x1 더하기 x1의 합은? 2. 모든 그의 합은? 4. 근 개수는? 3. 3개. 아, 오케이. x1, x2? 아. 아, 미안해. 잘못했어. X3야, 여기. X3. 근의 종류가 다르니까. X3로 해야 돼. 그쵸? 그럼 근의 개수는? 세 개. 세 개.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만나는 교점 한 개잖아, 여기. 한 개. 그럼 몇 개? 두 개잖아. 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잘 봐. 너네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뭐냐면은, 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야. 네. 맞아? 네. 근은 몇 개야? 2개. 근은 한 개야. 근은 한 개야. 개수는. 아, 네. 근데 모든 근의 합은? 2죠. 봐봐, 잘 봐. 이게 지금 x-1의 제곱은 0이죠? 네. 근이 1 한 개죠? 네. 근데 중복돼 있죠? 네. 모든 근의 합은 그 1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에요? 2개죠. 아니죠.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는 2잖아. x1 더하기 x1은 값이 2야, 합이. 모든 근의 합은, 알겠지? 네. 모든 근의 합을 구할 때는 값이 같든 다르든 같이 더하는 거야. 알겠죠? 개수는 한 개야, 얘는. 근은 한 개라고. 모든 근의 합은 두 개를 따져 주는 거야. 알겠죠? 네. 자, 419번 갈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원스텝이야? 투스텝이야? 투스텝이야? 자, 직선과 누가? 2차 포물선이 접했어요. 자, 두 개가 어디에서 접했냐면은 P,
P2마크에서 접했어요. P2마크에서 접했어요. 이때 A 플러스 P 플러스 4Q의 합을 구하래. 자, 일단은 연립했을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A제곱을 연립했어요. 자, 실수 봐요. X제곱 마이너스 2 다고 A 플러스 2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는 0 됐어? 자, 포물선과 직선이 어떻게 됐다고요? 접했다고요? 어디에서요? 됐죠? 그러면 여기 중분이 누구야? 중분은 P야, P. 그럼 봐봐. 이게 최고 장에서 1인 2차 방정식이지. 네. 자, 너네가 20을 변형할 수 있지. 네. X, 뭐의 제곱? 네. 마이너스 P의 제곱.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이걸 전개한 게 라고 어때? 가짜야. 자, 별표 3개. 별표 3개. 자, 갑니다. 이거 전개할게요. 그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제곱은 0. 됐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비교할게. a 플러스 2는 몇이야? a 플러스 2는 p인가? 네. 자,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2는? p제곱. p의제곱인가요? 네. 자, 두 개 연립할 수 있을까? 네. 뭐를 바꿀까? p를 하나 있을까? 이렇게 연립하자. 그러면 식이 a 제곱 플러스 2는 a 플러스 2의 자 제�b. 그럼 a 제곱 없어지고요. 여기 2가 남고 여기는 4 a 더하기 4가 남나? 그럼 4a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p는 2분의 4. 그럼 이거 다 나왔네. 그럼 요식이 나온 거네. 요가 나온 거네. 그죠?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그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걸 여기다 넣어봐. 그럼 중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중분이 나오겠지. 네. 자, 그럼 요식이 뭐가 되냐면은, x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3인가? 네. 네. 중분 맞아?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4분의 1. 여기가 2분의 3이면? 4분의 1. 아, 뒤에가 4분의 2 나와요? 고마워. 아, 준호가 한 번 했네. 됐죠? 이거 뭐였는데, 이거? x 빼기 2분의 3에 완전.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중분이 누구야? 그래, 이게 중분이 p가 2분의 3이 되는 거야. p가 2분의 3. p가 얘가 2분의 3. 맞아? 자, 그러면 식이 어차피 둘 다 나온 거지. 그럼 선생님이 이 식을 끌고 올게. 이 식을 끌고 오면 이 직선에 관한 식은 뭐가 되냐? y는 4x.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P,Q로 지나면서요 P,Q로 지나니까 식이 또 나오지? 넣어봐 4, P, 마이너스 4분의 1은 몇? Q Q도 구해야 되나? 아, Q도 구해야 되네 그러면 P에 대한 약간 2분의 3인가 얼마? 6 빼기 4분의 1인가? 네, 그럼 Q는? 4분의 20 자, 이렇게 좀 까다로워 생각보다 근데 요거를 확실하게 너네가 이해했으면 국내 문제 의외로 간단하게 풀려요 네. 아니니? 네. 네. 자 바로 안되들 아 편집 정답률이 요 문제는 평생각이한 20%가 안돼 정답률이 20%가 안돼요 요걸 잘 생각 못한다고요 선혜야 너 일로 옮겨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시끄러. 무섭게 빨리 와. 빨리 이러고 오라고. 형님, 이리 와, 빨리. 진짜, 자면은 제가 그냥. 자면 그냥 자. 아, 자. 나 안 깨울 거야. 자. 자, 안 깨워. 네. 420번. 대신 선생님 신경 쓰게 하지 마요. 그냥 안 보이게 자. 자, 찍을게요. 됐어요? 자, 찍습니다. 한 단 더 한 번 해야겠구나.
상담이요. 예. 상담자가 총 없었죠, 선생님? 예. 아, 네, 됩니다. 자, 최고 차항계수가 모두 1인 2차식. 자, fx. 최고 차항계수 x제곱을 찾게. 자, gx도 최고 차항계수 1로 찾게요. 이렇게 찾게요. 자, 이때 y는 fx라는 식이 있고요. 자, y는 마이너스 gx라는 식이 있어요. 얘는 그럼 최고 차항계수가 마이너스이겠다. 자, 얘는 x제곱 블라블라블라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블라블라블라가 된 거지.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 자, 누구랑 누구랑 연립했을 때? fx랑. 마이너스 gx. 그렇지. 마이너스 gx를 연립했을 때, 두 실인이 누구야? 마사하고. 1인 거지. 자, 짚어볼게요, 너. fx랑 누구랑 연립했을 때? 마이너스 2. gx랑. 연립했을 때 나온 분이? 마이너스 3분의 11 또는? 예, 이렇게 나온 거네. 그치? 자, gx 이퀄 0에 두근 합을 가자. 자, 한다. 10을, 어떻게 해요? 넘겨봐. 자,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 fx 더하기 gx 이퀄 0, 하나의 방정식이 되지? 네. 맞아? 자, 여기에 10이 누구야? 잘 들어. fx랑 gx를 더하면 2차 계수가 몇이야? 2죠. 그때 실은 누구야? 얘랑 얘죠. 플러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이요. 2의 fx랑 gx야. 맞아? 네. 자, 이것도 넘겨. fx 우리가 범주가 이렇게 푸는 것도 좀 해봤지? 언제요? 예? 오늘 지금 해봤잖아요. 됐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최고 차항계수가 뭘까? 3. 3이요? 3이요. 자, 이때 실은 누구야? 얘지. 네. 그럼 플러 x 더하기 3분의 11. 11하고 이거죠. 네. 그러면은 fx 더하기 gx가 얘랑 어때?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 fx 더하기 2gx가 얘랑? 같다는 얘기지. 두 개 발라내면 gx 나오니? 네. 자, 여기를 1씩. 여기를 2씩. 2씩에서 1씩을. 네. 빼면 뭐가 나와? gx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거 빼면 gx가 나오죠? 자, gx 불러볼래요? 자, 여기랑 여기랑 공동적으로 뭐가 묶여? x 마이너스 1이 묶이죠? 그럼 앞에 뭐 남아? 3x 플러스 12이 남지? 자, 이거 뺐지? 그럼 이렇게 남지? 마이너스 2 가로 x 더하기 3이 남는 거지? 이게 gx야.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x 마이너스 곱하기 3에서 2에 빼면 x 플러스. 11에서 6 빼면 플러스 이건가요? 네. 이게 gx 식이죠? 네. equal 0 됐어요? 두 분의 합하면 돼요. 네. 자, 대표 몇 개? 3개. 세 개까지는 그렇고요. 3개. 3개는 민망하고요. 선이야, 대표 몇 개 할까? 두 개만. 그래, 두 개만. 네. 아, 이거 변태들이 하는 거고요. 두 개만 해요. 문제 나름 괜찮지? 아, 네. 네. 자, 넘어가 볼게. 421번도 약간 비슷한 맥락 문제인 것 같은데. 예, 421번. 별표 3개 칠게요. 자, 지웁니다. 요 문제를 풀 줄 알면 저 문제, 이 문제를 약간 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울게요. 영준이가 나중에 보고 다 해야 될 텐데. 스키장 갔어요. 우리 조뱅이 질 때. 뒤졌어. 자, 이렇게요. 하나는 2차항과 하나는 일단 뭔가 직선 형태야, 그지? 그래프가 P점에서 만나고, P점에서 만나고, 자, 두 개를 연립했을 때야. 자, ex, 자, 얘, 얘를 연립해볼게. fx랑 gx를 연립했어. 그치? 그때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e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6을, mx, 마팔,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자, 요때 식은이 뭐 나왔어? 하나가. 마이너스 나왔어. 다른 한 분은? 알파, 이렇게 해볼게. 됐어? 네. 예, 아무도 뭔지 모르겠어.
자, 이번에는, 자, 이거를 이항하면 식이 뭐가 연계가 되지? 자, F, 자, ES-L, 빼기, 아, equal G, 자, ES-, 여기다 ES-를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이때 모든 식은 해야 되고 말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식은 해야. 자, 넘겨봤어. 됐어? 자, 들어. FX 빼기 GX 이걸 0이죠. 해설지랑 다르게 그러네. 자, 그러면 전개가 얼마? ES.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MX. 플러스. 14는 0이지. 이때 두 분의 합이 얼마야? 2분의 M 빼기 K가 되고, 두 분의 곱이 얼마야? 7. 말판은? 맞지. 바로 나오지.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지. 자, 아무튼 관계수 두 개야. 자, 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이거 넘겼다. F, EX 마이너스 G, EX 마이너스 이퀄요. 맞아? 이때 나오는 식은 두 개를 뭐라고 할까? X1, X2라고 할 거야. 7분을 X1과 X2라고 할 거야. 맞아? 네. 자, 여기다 X1 집어넣으면은 0인 게 아니라 여기다 X1 집어넣어야 되지. 네. 자, 이거 다시 봐봐. 자, 여기서 빼보는 게 봐봐. F, 마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0. 0이 되지. 자, 또, 불러, 하나. F, 알파, 빼기, G, 알파 이퀄. 0이 되죠.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보라고. 동시에, 여기, 동시에 가로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0. 동시에 가로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 되지. 맞아? 요 빗금친 부분의 자리에 동시에 뭐가 들어가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 되지. 네. 맞아? 그럼 요 식은, 자, EX 마이너스 1이 뭐일 때? 그렇지. 맞아? 자, 또, 여기는. EX-1이 뭐가 됐을 때? 알파. 알파가 됐을 때. 3이지. 아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이게 0이 아니라. 여기 알파가 되지 맞지? 네. 그럼 여기서 나온 첫 번째 등이 X1이지. 네. X1은 0. 네. 또 여기는 X2가.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누는 거죠. 알파 중. 알파. 앞에 마치 맞지. 마치? 맞지라니. 알파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푼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의 합이. 0, X1. X1과 X2. 2의 합. 그럼 두 개 더하면. 이거야, 진짜. 그러니까 해설지처럼 풀 필요 없어. 알파자, 알파자리 뭐야? 맞지. 해설지 어떻게 풀어? 나 더럽게 풀었어요. 데이터 풀면 시험 시간이 못 풀어요. 시간 많이 줘야 돼서. 이거 포싱해. 시험 시간을 못 풀어. 422번 별표 5개. 자, 별표 5개. 쉽게 풀자, 어렵게 풀자. 쉽게 풀자. 자, 2차 소모선이, 자,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그려. 자, y는 x 플러스 2가 있죠? y는 x 플러스 2가 있죠? 맞아요? 네. 네. 그, 만난 교체는 누구야? 알파와? 베타. 알파, 베타죠? 이게 됐어, 안 됐어? 네, 자, 요번에는 x 플러스 1과 만났어. 그때 만난 교체는 누구야? 1과. 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 맞아. 자, 2차 함수는 최고 차이에서 몇이야? 1이고, 그 다음에 직선 2개 있고, 그때 교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뭘 봐야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이거 곱하라 했지. 맞아? 가운데 몇이야? 여기 접선 있죠? 네. 그지?
박사, 여기 그대로 돌아가 있다. 감마라고 하자. 여기를 감마빈이라고 하자. 예. 됐니? 예. 그러면은 X1 더하기 X2가 알파가 되더라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겠죠? 알파 더하기 2가 감마 두 번 더한 거랑 1, 두 번, 아, 1과 2를 더한 거랑 같아야 돼. 그럼 두 분의 합은? 3이다. 3이야. 여기까지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FX식. 이게 Y는 FX거든? 자, 얘랑 여기 됐어요. 자, FX equal X 플러스 연립했지? 그때 나온 부분이 누구야? 부분이 알파와. 알파와. 베타죠? 네. 자, FX랑 누구랑 연립했어? X 플러스 1을 연립했어. 그때 나온 부분이 누구야? 1도는? 2죠? 네. 맞아? 넘긴다. FX, 자, 빼기 X 빼기 2는 0인가? 맞아? 두 분의 합은 몇이야? 3. 간다. FX 빼기 X 빼기 2는 몇이야? 0이지? 네. 두 분의 합은 몇이야? 똑같지? 네. 9분. 자, 이때 나온 두 분이 알파 베타죠? 네. 두 분의 9분. 자, 뭐라고 했어? 이거 전개했어. 네. 전개해서 상수항이 나오겠지만 할 수 있지? 네. 상수항이 누가? F. 어. 0 빼기. 2죠? 이해돼요? 최고차는 계속 몇이라고요? 1. 1이라고요? 자, 두 분의 9, 1 곱하기 2는 A분의 C인 관계죠? 최고차는 계속 1이죠? C가 몇이야, 여기서? 여기서 상수가 F0이지? 네. 여기는? 뭐 그렇지. 그렇지. 1 곱하기 2가. 이해돼요? 까리? 네. 자, F0이 몇이야? F0은 3이죠. F0이 몇이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예. 1이죠. 이해돼요?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자, 봐라. 결국에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합병 3, 알파 곱하기 베타 1, 맞아? 자, 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t의 제곱, 두 분의 합, 마이너스 3, 맞아? 네. 여기 마이너스 t, 플러스 두 분의 부분. 맞아? 네, 네. 자, 설명 들어.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여기를 만족하는 t의 근이 몇 개야? 두 개요. 알파와? 베타요. 베타죠. 네. 이해돼요?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1은 몇이야? 대입하면 되잖아. 네. 자, 베타 제곱 빼기 3 베타 플러스 1은 몇이야? 1이? 네. 그럼 알파 제곱이 몇이야? 3알파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네. 끝.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자, 곱하기. 베타 제곱 몇이야? 3 베타. 마이너스. 넣어봐. 베타. 베타 플러스 1. 이해돼? 네, 네. 이렇게 풀라는 거야. 자, 정리할 수 있어? 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여기는 마이너 마이너 마이너스 2로 붙여. 네. 알파 더 베타.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이거야? 네. 자, 알파 베타 대 무슨 어야 돼? 1. 그렇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6 빼기 4는 마이너스 10이래.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 네. 자, 포싱 해설지처럼 풀면은 병신되는 거야. 자, 포스팅 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야. 네. 423번.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랬거든. 자, 이거는 그냥 살짝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내가 이차평선 이게 폭이 좀 더 좁은 것 같아. 이쪽 좀 넓게 할까요? 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때 직선이 이렇게 해서 만났죠? 아이고, 원점 지나나요? 이렇게 됐나요? 자, 요 점을 뭐라 불렀어? 여기를 A, 여기를 B. 자, 원점 지난 직선이었고요. 자, 요게 L직선이고요. 자, 이 포물선이 뭐야? Y는 K, X, 제곱, K는 양수.
자, 이거 위로 보려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가 됐어? 그런데 이때 5점 A점 자 5의 길이랑 5B의 길이 몇 되면? 이럴 때는 예? 3대1 아니야? 이럴 때는 사선비율로 놓는 게 아니야? X죠. 그럼 X축에다 이게 쇠발 내미는 거예요. 사선으로 절대 푸는 거 거의 없어. 이렇게 내미라고. 그죠? 그럼 이쪽도 내밀 수 있어야 되지. 이쪽도 내밀 수 있어야 돼. X축과 Y축의 비율이 같으니까.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 3. 알파로 오차.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로 오면 되죠. 이해돼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 잡기가 뭐가 되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지. 근데 직선이 없네요. 직선 하나 만들게요. 자, 직선을 여기 하나 만들게. 자, 요 직선을 뭐라고 볼까? Y는 무슨 문제가 없냐? M이 없지. 이렇게 놓을게. 그럼 여기가 좌표가 뭐냐?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M 알파가 되나? 그치? 그 다음 여기 뭐가 될까? 3 알파 콤마 마이너스 3 알파 M이 되나? 됐죠? 그런데 3 알파를 이 식에다 넣었을 때 좌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3알파를 이 식에다 넣었어. 얼마? 마이너스 9 알파. 자, 이렇게 같아야 되네. 맞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콤마 K K 알파 제곱. 맞아? 예. 그러면 K와 M 사이의 관계식은 일단 나오거든? 자, 써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같이 어때? K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 알파랑 같다 그랬고, 자, 여기서 또 같으니까, 마이너스 3알파 M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하고 어때? 같아. 그럼 일단 관계식 구해낼게. 알파 약분하면. 알파는 0이 아니니까. 이거 구해낼 수 있나? 네.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알파로 나누면, 여기 M이 되나? 여기는? 3알파. 3알파가 되나? 네. M의 값이 3알파가 됐지. 그럼 K 바로 나오네. 얘를 M의 자리에 여기다 3알파 넣어봐. 아, M의 자리에 3알파니까 마이너스 3알파지. K는? 마사. 네. 예. 어디, 어디요? 여기 3알파 콤마. 3알파 콤마. 그냥 3알파 이런. 그냥 9알. 아, 그래, 고마워. 예. 여기가 9알파 제곱이죠? 네. 그래, 그냥 고마워요. 여기가 그러면? 네. 그럼 여기가 이건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3알파인가요? 네. K는? 플러스 3. 3되겠죠. K값 3 나오면 뭐 다른 것도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네. 예. 자,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구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쉽게 나오냐? 어? 이거 맞아요? 네. 예, 그러네요. 쉽게 나오네. 예. 아, 찍으세요. 칠판에다 문제 쓰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425번. 아, 그냥 범종이가 노안이 돼서. 노안이 아니라, 예, 이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학생이 옆에서 이렇게 해줄 때는 보이는데, 이게 옆에서 이렇게 쓰고 보면 안 보여요. 이게. 노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 정도 아니라고. 예, 쌤, 아직. 쌤 나이면 노안이 농담하고 이미 눈이 멀었는데. 야, 다른 거 쓴 거 없어. 아, 그래, 오는 건 쓴 거 있는데. 네, 다른 거 쓴 거 없어요. 진짜 자, 425번. 자, 2차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직선 y는 mx 더하기 m. 자, 이거 정성에 비슷한 문제 있었던 것 같아. 자, 위치 관계가 지금 서로 몇 개 점에 만났어? 2개. 그래, 두 점에 만났어. 뭐 정확히 안 그려도 여기가 뭐야? x가 알파, 여기가 x가 베타, 이렇게 된 거야. 자, 얘가 소문선, 얘가 직선이란 말이야. 됐니? 자, 두 개를 일단 연립해 볼게. 자, A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C와 누구를 연립했어? MX 플러스 N을 연립했지? 예. 다음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빼기 N인가? 예. 예. 그럼 이걸요. 맞아? 요때 두 분이 누구야? 알파. 베타지.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은 몇이야? A분의 M 빼기 B가 되는 부분. 두 분의 부분. A분의
스피드가 A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럼 기억 정도 어디 있는 좀 보이니? 디귿은 보인다, 그지? 이게 디귿이죠? 이게 디귿이죠? 디귿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요 포물선 잘 봐. 포물선은 X축과 만난 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판별식이 뭐야? 0보다. 그렇지. 잡겠지. 이 포물선 말이야. 판별식 풀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H. 0보다. 0보다 작아. 그럼 B의 제곱은? 4H보다 작아. 기억 참. 이런 식으로. 그지? 판별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은. 니은은 뭐래요? B-M의 제곱. 아, 그럼 이거 판별식 구하는 거구나. 자, 이거 판별 불러봐. 이거 판별식. 그래. B-M의 제곱 마이너스 4A 가로. C-M의 얘는 무슨 수야? 양수. 양수.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것만 넘기면 되나요? 네, 네. B 빼기 M의 제곱. 이쪽은 4A, C 빼기 M. 어렵지? 안 알아요. 그럼 맞아요? 아, 이쪽이 그다리구나. 니은도 틀렸지? 네. 네. 그지? 맞는 게 기억과 디귿이겠다. 그지?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426번. 오늘 이거 하면은 복수 주제인가요? 오늘 주제예요? 100점 맞아야 돼. 지금 어떻게? 예. 지금 카메라 안 나와요, 갑자기. 알겠어요. 자, 조상님과 됐어요? 자, 426번. 자, 볼게요. 자, 위로 블록 2차 함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좀 기운 내라. k는 무슨 수? 양수. 그 다음 y는 x.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어. 그려봐야 될 것 같아. k가 위에 있으니까, 이제 연풍마켓 위에. 자, 모양이 이건가요? 이렇게 될까요? 네. 여기가 K가 되는 거고요. 보면 아무튼 이렇게. Y는? X인가요? 네. 이렇게요. 이때, 여기랑 여기서 만난 점이 어디? A점과? B점. B점이고요. 여기서 수혜발 이렇게 내렸나요? 네. 여기가 A1이고, 여기 수혜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B1인가요? 네. 삼각형, 여기, 여기 요 넓이. 그 다음에 또, 요 넓이. 이렇게 두 개 넓이 합한 걸 F? K라 불렀네, 그치? 자, 일단은, 자, 교점, 몰라. 알파, 여기는. 이렇게 시작해. 좌표 몇이야? 알파, 콤마. 알파. 알파고, 여기는. 베타, 콤마. 베타죠. 그죠? 그러면은, 식은 그해지죠? 자, 두 개 연립해 썰.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는 X. 자, 넘겨. X. 제곱 플러스 X 빼기 K는. 0. 이때 존재하는 두 식은 알파와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아, 오케이. 끝났네, 그지? 됐죠? 자, 두 삼각형 넓이 합할 거야. 이쪽 넓이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니까. 제곱. 자, 이 넓이 잘 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몇이야? 마이너스 베타. 땡이? 그럼 여기는 길이가? 마이너스 베타야. 잘 생각해. 그런데 어차피 2분의 1을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네. 그럼 식이 근과계산한 게 풀 수 있지. 이거 제곱에서 이거 몇 배? 두 배를 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2K인가 나타나면 K 플러스 2분의 1인가? 네. 자, F 몇부터 구하래? F1, F2, F3, F4, F4. 자, 여기다 1, 2, 3, 다 나오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몇 번 나와? 4번. 2분의 1이 4번 나오죠? 이름? 네. 이해 안 됐어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427번.
자, 제가 될까요? 잘 찍었죠? 아직이요. 아, 장난처럼 빨리 찍어. 찍었대요. 예. 네. 집에서 복습 꼭 다시 하셔야 돼요. 자, 427번. 자, 꼭지점의 좌표가 0, -2인, 그지? y는 fx라는 2차 품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 지나는 직선, y는 gx가 있어. 자, 그런데 그것이 일사면에 있는 점 a,2를 만났어. 자, 아무튼 모를게요. 자, 여기 일사면에 있는 점, 여기 a,2라고 할게요. 됐죠? 그래서 서로 만났대. 자, 품을선을 어느 정도 놔볼게요. 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a 가로, x 마이너스 0제곱이나 a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0,0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는, y, mx도 놓을까? 그치? 자, 두 개를 연립했는데, 이게, 아이고, a가 나왔네. k가 나왔네. 이렇게 하자. 됐죠? 그런데, 요거랑 요거랑 연립했을 때 두 점 하나가 뭐야, x가? A고. 그 다음에 여기다 A 집어넣을 때 칩이 뭐가 성립해야 돼? 2가 성립해야 되지. 불러봐. FA는 몇이야? 2요. 그렇지. K, A 제곱 빼기 2는 몇? 2. 이런 관계 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G. G, A도 얼마? MA는 값이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됐어요? 자, 여기 A 하나 있고, 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뭐, 바로 안 나오네. 두 분의 차가 몇이라고요? 6.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두 분의 차가 6. 6이라고 했지. A만 여기를 X를 A라고 했고요. 여기를 X를 알파라 해보자. 아, 여기 베타라 이렇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차가 몇이라고? 6. 예. A에서 베타 뺀 게 6. 6이야. 됐지? 그러면은 2씩 연립했을 때 K, X제곱, 마이너스 2와 MX를 연립했을 때, 전개하면 A, K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 0이죠. 1. 이때 두 분의 차가 뭐라고요? 6이라고요? 네. 공식 있나요? 네. 자, 두 분의 차 공식. 자, 두 분의 차. 절대가? K. 근데 K가 아니랍니다. 이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절대가 K분의. 루트 B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8t인가요? 그게 값이 뭐라고요? 6이요. 6이요. 그럼 식 문자 3개지? MKA 3개지? 식 몇 개? 3개네. 자, 남겨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8k. 자, 넘겨 제곱하면 36k제곱인가? 그죠? 식 3개인데? 가능하죠? 어...A를 뭘로 바꿀래? A를 n분의 2로 바꿔볼까?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가 안 보여요. m제곱분의 4k는 4니까 A제곱분의 2가 하나 바꾸면 되죠? 네. 아, 잠깐만. 뭐 하세요? 아, 여기서 두분의 합이 누구예요? 두분의 합이 K분의 n. 자, K분의 n 나오지? K분의 n이 뭐나? 두 분의 합이니까 A 플러스 베타 나오지? 네. 그 다음에 K분의 마이너스 2의 값이 A, 됐어. 얘들아, 이거 열반을 풀어봐. 알겠지? 네. 여기가 1식. 자, 시간 없어져. 여기가 1식, 여기가 2식, 여기가 3식. 열반을 풀면 돼. 찍어. 420 8번. 자, 품을선을 구해놓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428번. 어떻게 푸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자, 얘는 사이드 반영하면서 이 그래프가 나왔어. fx는, 자, 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사이드래.
자, 마이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3이다. 이 범위에서 얘가 나와. 아래로 불러. 그 다음 4이다 범위는. 요 범위에서 얘가 나온다. 이거 위로 불러 나와. 자, 그런데 직선이, 기울기가 2자리인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y를 뺀 k래. 근데 교점이 몇 개 이상 나와야 돼? 교점이 3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3개, 3개 이상이래요. 그때 나올 수 있는 실수 k의 최대랑 최소값.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해봐. 자, 마이너스 2하고 3자리야. 자, 이거 마이너스 2에요. 이거 3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럴 때, 그래프가 얘야. 그럼 여기랑 여기서 만나지.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그럼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요 정도 드릴게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방향에서 얘가 그려져. 모양이 좀 이렇게야. 그래프 이해됨? 네. 예, 이렇게 돼야. 자, y는 2x 플러스 k거든? 기울기가 몇이야? 2요. 야, 접하자. 접하면 몇 개야? 접하자. 3개에서. 근데 위로 올라가면 2개지. 그러니까 접할 때 나오는 요값이 K1이지.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그럼 마이너스 2콤마 0제할 때 있지. 마이너스 2콤마 0제할 때 개수 몇 개야? 3개. 3개에서. 네. 그러면 요 때가 K2지. 네. Y 같더니. 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K값은 여기 사이지. 네. 그런데 K1이 돼야 안 돼. 접할 때 K1은 네? 하나, 둘, 셋. 되잖아. 되잖아. K2는 돼, 안 돼? 돼,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4이야. 풀 수 있어요? K1은 어디 구해? K1은요? K1은? 누구라? 직선과 누가? YX. 직선이, 자, EX 플러스 K랑 누가 열리게 돼서? 위로 볼록인 품선이 열리게 돼서. 이해돼?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인가? 얘랑 열릴 때 했을 때, 판별식이 몇이면 돼? 0. 그때 k1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k2는 어떻게 해? y는 2x 플러스 k란 직선이 어디 지날 때야? 그렇지. 마이너스 2,0 지날 때야. k2 나와, 안 나와? 예. 그럼 끝났죠? 푸시면 되죠? 그럼 k 같은 누구하고 누구? k2부터? K1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사이만 움직이면 되니까. 예. 이해 되십니죠? 네. 예. 쌤. 예. 자, 마지막 질문. 429번. 자, 어떻게 푸는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지울게요. 야, 얼추 딱 5분 남겨놓고 마지막 질문하니까 그래도 시간 안 배는 잘한 것 같긴 한데. 예. 누가 던진 거 아니죠? 알겠어요. 예. 자, 그림과 같이 1,6을 지나는, 1,6을 지나는, 자, fx. 자, y는 이차함수,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뭐야 나와있죠? 자, y는 2라는 직선과 어디서 만나면 2,2하고 마이너스 3,2에서 만났다. 됐지? 그 다음에 누구랑? y는 fx와, 자, 두 번째로 다 써봐. 그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고 그 두 점이 이렇게 나왔대.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나왔대요. 됐죠? 자, 그래프를, 자, 여기서 볼까요? 자, y축. 자, 여기가 x축이에요. 밑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포물선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가 마상이에요. 아이고. 여기가 y골 2. 여기가 2. 여기 만난 교점 누구? 마상. 그 다음에 여기 만난 교점 누구? 여기가 2에요. 그죠? 그럼 가운데 축이 몇이야? 가운데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설 나오네. 자, 1,6을 지났어요. 1,6이 어디야?
이래도 되나? 네. 여기요. 여기 1콤마 6을 지날 때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죠? 네. 여기랑 어디에요? 여긴가요? 이렇게 지날 때요. 그죠? 자, 이거 직선하시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래. 알이? 자, 그러면 우리는 fx식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냐면은 다, 얘는 다 세울 수 있어. 왜? 얘는 최고차항에서 a죠? 자, 곱점 얼마?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y, 이 y 값을 몰라. 여기 몰라. 그런데 a하고 q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교점 몇 개, 지나는 점이 두 개가 나왔죠? 뭐하고 뭐? 1콤마 6과 2콤마 1을 지나면 두 개 받아낼 수 있지. 이해돼? 자, 그래서 식이 뭐냐면은, 그래서 뭐 나왔죠?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나왔어.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 나왔어. 여기 나왔고. 자, 2차 품선 나왔고요. 직선은 기울기 여기죠? 그러면은 누구랑 얘랑 직선하고 만난 거지. 네. 자, 할게. 우식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8과 쟤를 연립하라고. 그래, 얘를 연립하라고. 넘기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바로 요거 두 개야.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k 8이 되죠. 요때 나오는 두 근이 누구라고? 누구라고요? 네. 그렇지. x가 x1과 x2라고요. 그럼 x1과 x2의 합은? 1. x1과 x2의 구분? k-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교점은 분의 2 직선을 지나고 있지? 그러면은, 잘라내봐. y1은? 마이너스 2x1 더한 k죠? 그 다음에, y2는? 마이너스 2x2 플러스 k지? 두 개 받아내면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k가 만약에 1이면, k가 만약에 1이면, 두 y1과 y2를 곱하면 마이너스 28이네. 그지? 그럼 여기 봐봐. K가 뭐라고요? 1. K가 1이면, 기억에 K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지. 자, Y1은 마이너스 2X1. 그 다음에 K가 1이죠? 이렇게 하라고. Y2는 마이너스 2X2 플러스 1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Y1 더하기 Y2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X1 더하기 X2죠? 플러스 2인가요? 근데 요 자리가 뭐야? 그럼 여기 0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k가 1이니까 x1 곱하기 x2가 나오지. 네. 그게 몇이야? 마칠. 마칠이지. 이거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면은 문제 생각보다 안 어렵게 나와. 예. 네. 네. 여기까지 할게.